네, 오늘은 짧게 조금 아직까지도 조국 이 후보에 대한 지금 청문회가 있기 전까지 그런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과 이 부패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짧게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단어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조국 수호 집회를 열었잖아요. 그 집회를 열었는데, 한 500명 넘게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이 온것 같아요. 그 영상을 라이브를 지켜봤는데, 실제 사진 한번 보여드리자면. 근데 잘 없어요, 사진이. 언론사에도 쉽게 그렇게 안 실었어요. 실었어요. 말이 좀 막히네요. 어이가 없는 게, 뭐, 유튜브 이런 데만 실려있고, 연합뉴스에서 하나씩, 고작 하나 실었는데, 어떤 걸 실었냐? 같이 실었어요. 솔직히, 고대 2차 촛불 집회, 이거는 인원 또몇명안 되거든요. 집회를 하기도 그래요, 솔직히. 좀 집회를 하기도 좀 쪽팔리는데, 요거를 메인에 깔고, 일본 대사가 앞에서 조국 수호 집회는 몇 명은 사진도 없어요, 웃기게. 이거 정말, 완전 기레기 언론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편향되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편향되게 안 썼다고 자기들은 핑계 대겠죠. 자기들 직접 찍었는 것 같은데, 촛불 좋아하고 있네, 이제. 이미 유라이트 기도회 다 알고 있는데. 요 기사도 요 내용밖에 안 돼. 조금밖에 없어요, 지금. 나머지는 막 안에 붙여있는 포스트잇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뷰 다 했더라고요. 아, 진짜. 끝까지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가짜 다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거짓인 것처럼. 정말. 게다가, 오늘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을 실시하면서 또 조국 후보에 대한 또 거짓말을 계속 입에서 계속 떠들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서 또 기성세대들, 나이 많으신 분들, 지지율이 그나마 높은 일부 지역들을 가서 계속 떠들어 제낄 겁니다. 끝까지. 네, 끝까지 떠들어 제낄 겁니다. 거기 떠들어 제끼면 전부 자한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당, 우리공화당, 뭐, 그 사람들 다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태극기 들고 같이 듣고 있을 거야, 아마. 네,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르신들 또 속이는 겁니다, 또. 끝까지 아니라고 다 밝혀졌는데도 듣지도 않습니다. 지금 언론하고 행동하고 똑같잖아요. 이 가짜 언론의 원흉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말도 정말 막말도 골라서요, 뭐. 솔직히 우리들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는 안 하거든요? 동네 강아지 이름이잖아요, 55분이. 이런 말할 자격이 됩니까? 귀족교육, 특혜교육, 특권교육한다 했다 해놓고는. 자기는 차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 지하철 바로 앞에까지 차 가지고 내려갔으면서. 그리고 아들내미는 군대 면제받았잖아요, 단마진으로. 지역도 아닌데, 자기 지역도 아닌데, 대구 부대까지 내려가서, 대구 부대의 그 부대장이 자신과 그런 기독교 같은 그 단체에 있는 임원이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 그런 의혹이 있었죠, 뉴스에도 나오고. 이 사람이 과연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조국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됩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거의 안 했잖아요. 거의 뭐, 나팔수 역할만 했죠. 네.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에 거의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내놓고는 무슨 실패한 정권이라고 얘기합니까? 진보의 민낯? 당신들이 진보라고 얘기할 자격이 안 되죠. 보수도 아닌 것들이. 구울경을 노리고 내려갔다는 이 지역이 정말 차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산으로 내려갔던 자체가 지역주의입니다. 서울부터 했었어야지. 왜 부산에서 했습니까? 지역주 이용해서 또, 자기 지지자들 결집시키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 데리고 와가지고 또 가짜뉴스 퍼나르고, 광주 일곡 정권이랍니다. 경제 정권이. 광주가 지금 상당히 못 살거든요. 네, 광주가 그렇게 경제가 좋지 않아요. 부산하고 광주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가보고 얘기했나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서민 경제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나 정말? 아, 좀 갑자기 흥분되는데. 아니, 추경 예산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밀어놔놓고는, 네? 밀어놔놓고 겨우 통과시켜놓고, 겨우 통과시켜놓은 거는 서민 예산은 전부 다 삭감시키고, 자기 지역구에 맞는 SOC 지역 추경 예산만 통과시켜가지고, 그것만 자기들 했다고 자기 지역구에 간판 현수막 걸고 자랑했을 때는 언제고, 이 자들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국회 발목을 잡았거든요. 제가 그게 증인입니다. 왜냐면, 제가 2017년에 국회에 발목 잡은 거, 그 때문에 화가 나서, 그때부터 자한당 앞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만난 대구 시민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을 하고 있고. 어디서 경제를 얘기합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부터 그나마 경제 쪽으로 관심 쓰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큰 책임, 지금 경제가 서민 경제가 안 좋다는 그 큰 책임은 자한당에 있습니다. 국회 자체를 발목 잡았고, 국회 예산을 늦췄고 미뤘고, 그 큰 책임은 자한당에 있다는 거 아십시오. 예. 또 참 어이없는 경우가 얼마 전에도 발생했는데, 대구에서 발생했는데, 참 이건 진짜 어이없는 경우예요. 가짜 뉴스의 가장 큰 예라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대구에 한번 왔다 가가지고 또 대구의 SOC 사업에 홀대를 멈춰라고 이런 식으로 막말을 퍼뜨리고 왔어요. 철도 3대 수건 사업이 빨간불이 커졌다는 등, 뭐 이게 국비가 SOC 사업이 돈이 비용이 적었다 그렇게 떠들어 샀고, 그거를 그대로 영남일보는 사설로 실었습니다. 솔직히 영남 믿었던 영남일보도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처럼 나팔수 노릇을 하는 그 자체가 참 쪽팔리고, 솔직히 대구에 조선일보라고 하면 매일 신문이 있거든요. 매일 신문을 보지도 않지만 솔직히 정말 부끄러운 신문 언론사죠. 언론사라고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자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6년이라고 얘기했어.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출범했습니다. 이거부터가 이미 가짜뉴스입니다. 아니 어떻게 지역사회 언론사라고, 오래된 언론사라고 쳤는데 이거조차 확인을 안 합니까? 바보 아닙니까 정말? 그리고 또 어이없는 경우,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신 좀 차리세요 정말. 연합뉴스는 이미 썩어 문드러졌어요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드님이 왜 친문입니까? 그냥 문씨지. 무슨 방어가 나, 누가 누굴 방어합니까 지금? 예? 그럼 누가 공격했어요 지금? 그럼 조국의 따님이 지금 방어를 해야 될 뭐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방어와 공격의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진짜. 이 내용 자체가, 이 단어 쓰는 내용 자체가 이미 편향됐어요. 편향된 글입니다 이미. 이렇게 이제부터는 지역 이런 인터넷 뉴스에 대한 글들, 뉴스에 대한 글의 문자 하나하나도 이제는 제대로 파악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정말. 네, 얘기해야 되고, 또한 이자들이 현 정권을 뭐라 하기 전에 경찰 조사부터 나가시죠. 네, 패스트트랙에 불응해가지고 폭력을 저질러 놓고 그렇게 몸으로 막아놓고 막고 빠루까지 나오는 그 상황에서 경찰한테 고발당한 피의자의 신분으로 다섯 번이나 응했으면 당장 출석하십시오. 국민의 대리인이고 경찰 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경찰 아래에 있고 국민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국민의 대리인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누굴 따지기 전에 경찰 출석해가지고 성실히 조사부터 받고 얘기하십시오. 장애투쟁하시고. 솔직히 장애투쟁하는 것도 월급 주기도 아깝습니다. 솔직히 국민 세금 주기도 아깝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또 나서가지고 경찰 조사도 왜 안 받는 것입니까? 실제 지금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국회의원 민주당이 폭행 저지른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다 받았어요. 정의당 세 명 이미 조사 다 받았는데 실제 50여 명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참 어이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도대체 뭔데 당신들이 경찰 위에서 군림하고 하려고 하는 건지, 경찰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네, 이 자체부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거, 특히 기성세대들, 세대 간의 벽을 만들어가지고, 애국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고, 태극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이 오른쪽에 있다고, 자기들이 오른쪽에서 우쪽에 있다고 우파라고 얘기 떠들고 사는, 뭔데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들이. 자기들 보수라고 얘기하죠. 보수 같은 소리하고 하니까, 씨, 보수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칩니까, 국민 상대로? 예? 그러면서 막 사진 또 이상한 사진 꾸며가지고, 기승전 북한, 맨날 북한 따지고, 아베 옹호당하고 앉아있고, 아베 옹호하니까 또 북한으로 뭐 따지더라고. 토착 외교는 북한하고 관련됐다고.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가짜뉴스도 퍼나르죠.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당신들 그렇게 계속 속이고 다녔다가, 그 기생세대들이 나중에 배신감 느껴가지고 그 돌아올 칼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정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분들의 배신감이 느꼈으면, 느낀 거에 대한 그 칼은 지금 우리 세대들, 지금 청년들 세대들에 대한 배신감 그 이상일 겁니다. 네. 얼마나 속였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만 속여도 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사람이 의리는 있어야지. 아, 의리도 없어. 남성, 좀 당당하지도 못하고, 맨날 찌질하고, 비겁하고. 아,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사태를 저는 이렇게 짧게 정리해보자 합니다. 이 토착 외구단과 부패 언론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얘네들은 분명히 조국 후보가 이제 아마 될것 같아요, 저는.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네, 다 밝혀졌고, 법대로 해야 되죠, 당연히. 청문회를 하자 켜놓고 반대하는 것들이 누군데. 분명히 임명해야 됩니다. 예, 네, 강하게 임명시켜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자들은 장애투쟁을 통해서 표심을 위해서 가장 속이기 쉬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을 이용할 거예요. 어르신들은 우리처럼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열려있는 언론이 많이 있는 그런 세대에 살지도 않았고, 예, 그런 세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언론에 대한 그런 여론 조작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속여 오신 분이시거든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당장 지금 빨갱이 간첩으로 몰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역사적으로 왜곡됐었거든요, 솔직히. 그들은 그게 아닌 걸, 우리들을 종북이라고 얘기하고 몰잖아요. 그게 왠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걔네들이 먼저 벌었기 때문에 덮어씌우는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진실이 밝혀질까봐 무서워서. 그들은 이미 신탁 통치에 반대했던 그 김구 선생님의 그 신탁 통치라고 하면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서 처단해야 되어야 될 친일파들이, 네? 그들이 처단되기 두려워서 신탁 통치,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가 넘어갔으니까 미국과 소련의 그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통치가 당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미 임시정부는 세워져 있었고, 김구 선생도 그렇고,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독립, 그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자주 독립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 꾸려 나가고 있었어요. 중미 정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거를 엎어버리고, 이승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신탁 통치 반대한다고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신탁 통치를 받아들였거든요, 자기가. 미국을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면서, 그 당시에 친일파들을, 이승만이 친일파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들을 그대로 등용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친타 통치를 이용해서 샤바샤바 하면서 그 구조를 그대로 그 위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게 돼버린 거죠.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독립투사분들, 일반 시민분들, 그들을 그 반대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소련의 편에 들게 해가지고 빨갱이로 몰았죠.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는 미국하고 적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에 저항했던 제주도 도민들을 3,000명 이상을, 3만 명 이상을
학살시킨 제주 4.3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미군과 미군정과 그 당시 친일파들이 같이 합세해서 여순과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여순과 순천에 있는 군인들을 저지도 제주도로 파견시키려고 했는데 군인들이 저항했죠. 그래서 군인들까지 학살시킨 여순 사건까지 발생했고, 그걸 이제 분노하고 있는 그 게릴라 사건이 일어난 와중에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북한이 뭐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한 줄 아십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걔네들은 북한이 갑자기 내려온 것으로 역사를 자꾸 호도하고 있어요. 일요일날 내려왔다고 탱크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역사적인 사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거를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빨갱이라는, 네? 빨갱이라는 그들이 얘기하는 이념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그 매국노들과 저항했던 그 시민들, 당했는 시민들, 그들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빨갱이는 매국노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또 북한 얘기하겠지. 북한 빨갱이 있기 전에 북한을 만든 게 누군지 나 알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매국노들, 친일 집단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북한 있기 전에. 걔네들이 분단을 일으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고, 지지율이 높은 지역을 이용해서, 특히 부울경, 대구, 경북지를 지역을 이용할 겁니다. 네, 또 그리고 장애투쟁을 위해서 온갖 가짜뉴스 사기를 또 퍼뜨리다 달릴 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죠, 벌써 이미. 네, 뭐 가짜뉴스라고 막 얘기해도 끝까지 떠들고 뭐 뻔뻔해요. 그냥 뻔뻔하게 지키고 다닐 거예요. 니는 지키라, 그냥 우리 니는 뭐 떠들어라, 우리는 할게. 계속 지킬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렇게 계속 지켜야 되니까, 자기들 속 믿으니까. 아니, 그 어르신들 만만하게 보고, 어르신들을 호구로 생각하는 거지. 이게 나이도 없어, 이것들은 진짜. 예의도 없어. 그리고 기레기들은 또 그대로 또 쓸 거고, 또 단어 하나하나 교묘하게 써가지고 또 그러면서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아, 정말 정말 더 더러운 집단들이 기레기 집단들이죠. 거기서 또 양념을 더 쳐가지고 한기총, 뉴라이트, 이 매국노 집단들 기도회, 기독교를 이용한, 그리고 서울대, 고려대 거의 뭐 초학생을 장악했죠.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인류 대학교들은. 왜냐면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바쁘거든요, 솔직히. 옛날같이 학생들이 이렇게 그 지금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고 쉽게 그러지 않아요, 요즘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현실적인 게 더 가깝다 보니까 많이 죽었죠, 예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초학생에 그런데 장악해가지고, 저 뭐 들리는 얘기로는 경북대도 좀 그렇고, 좀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참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당시 그 국립대를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총장을 앉히는 사건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총장부터 시작해서 총학생회까지 그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는, 그걸 이제 교육계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얘네들 이제 기독교 뉴라이트 집단까지 이용해가지고, 오늘 뭐 트루스 포럼이라고 대놓고 나왔잖아요. 네. 얼마나 더러운 집단들인데, 그 매국노 집단들. 그 집단들이 몇 안 내면 학생들까지 고립, 집회집 얼마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와도 끝까지 쓸 거예요, 기사. 네, 몇 명 많이 난 것처럼 막 꾸며갖고, 마스크 얼굴 다 가리고. 학생인지도 모르죠, 자기 그 학 다니는 학생인지도. 뭐 다녀봤자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일 거고. 아, 그러면 이건 그 걔네들 끝까지 할 거예요. 왜냐면 학교 안에서 진짜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진짜 쪽팔려가지고 저 새끼들이 뭔데 도대체 저 하는데,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이용해 먹을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진짜 더러운 것들이죠, 완전히. 네. 쪽팔리더라도 거기 나가는 사람들 이제 그만둬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네, 그들에게 이제 중요한 포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들, 20대, 언론들은 항상 20대를 노리거든요. 20대가 흔들렸다. 왜냐면 30, 40대들은 국권에서 안 움직여요. 30, 50대들까지는 국권에서 잘 안 움직여요. 기성세대들은 그 가짜 언론에 속은, 그 언론 여론조작에 속은 그분들도, 역사적으로 속은 그분들도 많으시고, 지금도 계속 방공 그런 거 계속 꾸미, 계속 사기치고 있잖아요. 지금 가짜뉴스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자식과 그 부모님 간에 벽이 생긴 사람도 많아요. 지금 자한당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 아버지는 저를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대화 안 한 지도 꽤 됐거든요, 저는. 우리 집안은 그 자칭 보수라고 얘기하는 그 집단들에게 우리 가족이 거의 파탄 날 정도의 상처를, 피해를 많이 받은 집안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그쪽 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족까지 망가뜨리는 이 집단들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르신들 이용하고. 그리고 20대들은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얘네들을 이용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층 전부가 흔들린다고. 청년층의 아이콘은 20대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가짜로 일부러 막 20대들을 건드리려고 할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장애 투쟁을 다니는 지역마다 일부 시민들로 가서 얘네들은 떼거리로 다녀도 당원들이에요. 솔직히 일반 시민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가서 저항해야 됩니다. 끝까지. 어르신들 이용하지 마십시오. 가짜뉴스 이용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만들어 사기치지 마라. 자식분들하고 대화 좀 제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놀아나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막 그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얘기 안 하면 진짜인 줄 알거든요. 우리가 너무 봐줬어요. 호의가 심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호의가 심하면 이용해 먹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 부패 집단이 판을 치는 이 구성원들, 내부 구성원들 맞죠? 그 안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종교, 기독교, 특히 기독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이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동문이라든지, 네, 그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이라든지, 그 종교를 정말 사랑하시는 교인분들이라든지, 진짜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일어나셔서 어떤 단체를 꾸릴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냥 성명서라도 발표하시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이 집단들이. 그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고 호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네, 가짜뉴스 막말을 마구 하는 자극적인 말 쓰지 않습니까? 그들을 진짜 개무시한다는 걸 알려서 그들을 분노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게 또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가짜뉴스와 이 부패 언론을 강력하게 처단해야 됩니다. 법적인 것도 중요하고, 과연 가짜뉴스를 했을 때 그 당사자는 분명히 명예훼손으로 그 언론상대로 고발해야 되고, 무조건. 그리고 시민단체나 시민분들도 일어나서서 전화를 한다든지 그 기자한테 이메일이라도, 항의 이메일이라도 보내야 됩니다. 네, 끝까지 저항해야 되고, 이 국민들이 무섭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먼저 건드렸잖아요. 거짓된 정보를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모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국회 청문회, 국민 청문회, 조국 후보를 위한 청문회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모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자한당 그들이 얘기했던 자녀 특혜, 그리고 고위공직자 특혜, 그 특혜를 자기들도 했기 때문에 했는 거에 대한 그들의 자녀들도 모두 전수조사 해야 된다는 거 끈질기게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걸 좀 더 기억하고, 이제는 제가 자꾸 이렇게 좀 분노해서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나가서 장애투쟁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가서 끝까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지겹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